아니, 늦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뭐부터 만들어가요? 그렇죠. 누가 다부터 만들죠. 너는 물어본다. 그러면 너는 누가 뭐뭐 한다 물어본다. 이거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너는 물어본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비동사냐 하다시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예요? 하다시죠. 물어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게 누구예요? 물어보다가. 물어본다라는 하다시는 뭐다? ask입니다. ask.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the 다음 하다시로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 속에 do가 들어갈 거냐, does가 들어가서 여기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건데 이 속에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do가 하는 행동인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이거 영어로 뭐예요? you죠, you. you가 ask 한다 할때 ask 속에 그러면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do가 들어가죠. he, she, it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물어본다를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야. you ask. 누가? you가 뭐 한다? ask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물어보니? do you ask? 문장 완성?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자, 지금 채연이 앞에 게 지금 안 되니까 진도가 도저히 안 나가고 있어. 자,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이었어. 이거 한달 보름 전에 했던 거야. 그때 선생님이 채연이 보고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한거 같아. 자, 언제가 뭐예요? when이죠. 어디는 where죠. 누구는 who고요. 무엇은 what입니다. 어떻게? 이게 how고요. when은 why입니다. 이거 다 있어.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시험도 다 치고 했어. 이거 좀 계속 까먹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디 있냐? 여기에 우리 채연이 시반이잖아. 한참 전에 있어 여기. 이거. 이게 뭐였더라? 뭐라고? When? 자, 이걸 지금 하고, 이거는 옛날 한달 보름 전인데, 거의 두달 전에 했던 거야. 이거, 채연이 니가, 게다가 지금 14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이면 얼마나 오래전 거니. 니가 이거 시험 좀 치고, 좀 익히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뭐라고? Why? What이 아니고요.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왜 do you ask? 너 물어보니? The question, the problem을 그 문제를 그랬더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Hey, hard는 어떻습니다? It hard 같은 표현 없어요. Hard가 어렵다가 아니고요. 어려움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 진도 문장하면 어떡하니? 뭐라고요? Okay, because it is hard. 뭐라고요? Okay, it hard가 아니고, it is hard. 얘가 어려운이야, 어려운. 그러면 얘를 뭐 만들어줘야 되냐? 어렵다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다 하니까 it 있고, because가, 문장 앞에 because가 붙어 있으니까, because가 없으면 그것이 어렵다 였는데, because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가 된 거야. 오케이, 뭐라고요?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랬더니,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 세영아. 어? 지금 이렇게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다음,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나요?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 그들이 대답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대답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그래서 MR is 이런 거안 써요. 오케이,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They answer죠.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니? 투데이 앤서? 그럼 문제 완성. 투데이 앤서 더 퀘스천.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자, 이제 대답하는 문장 살펴볼 건데요. 여기 암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뭘 써서 대답을 했어요? 더 퀘스천 대신에. 그렇죠. 그 질문이란 말은 우리말로 생각해봐도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 질문 그거. 그래서 뭐라고? 데이가 doesn't 쓰는 거 선생님 처음 봤어. he, she, it일 때 doesn't인데요. 에이, no, they don't answer it입니다. No, they don't answer it. 에이. 자, 그냥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 문제 하나도 없어. 자, 일단 네 문장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 할 겁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럼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둘 중에 뭐? 비동사가 필요합니까? 하다십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다시면 두가 들어가 있나요? 더즈가 들어가 있나요?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다시라고 그랬어, 채연이가. 그러면 하다시라면, 그 다음 늘 하다시면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돼.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네가 가지고 있대. 네가 가지고 있대. 이거 영어로 뭐야? You. 그러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란 얘기 선생님이 서른 번쯤 했어. he, she, it이 아니니까 이 속엔 to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 뭐라고? to가 들어가죠. 응? he, she, it일 때 does가 들어간다 했어. 자, 그럼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You 뭐라고? You have죠.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드디어 누가 다 끝났어. 자, 그럼 첫 단계.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그럼 문장 완성. 그렇지. 그렇지. What? Do you have? 네, 뭐라고요?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도 또 누가다부터 만들겠죠. 문장은 항상 누가다부터 만들어 봐. 나는 가지고 있다. 난 가지고 있다고 뭐겠어? 나는 이 영어로 뭔지 알죠? 뭐예요? 아이지 뭐겠어요? 그럼 가지고 있다는 해부고. 그럼 여기에 더즈가 들어가 두가 이게 누가다야. 이게 하다시야.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much money, 많은 돈을, 어디에, in my pocket에. 자,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18번 문장까지 한 걸로 보여요. 근데 18번 문장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네 문장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는 선생님 도움 없이 6문장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단톡방에 동영상을 보내주고 있어. 채연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그 동영상 가지고? 어? 지금 다른 사람들 채연도 공부하고 있지? 그거 보고. 어? 공부 안 해? 할 시간이 없어? 어? 태연아, 할 시간이 없니? 선생님이 보내준 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응?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일 옛날 거야, 밑에 게. 이게 제일 최근 거고. 이 중에 채연이가 공부 안한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밑에 거부터 차례차례 공부를 해야 돼. 응? 계속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